중고거래 사기극을 벌이다 수익금을 찾기 위해 납치와 감금을 반복한 청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이 납치극을 벌이며 찾으려 한 돈은 약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청년 A씨를 납치한 차량이 범행 현장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청년을 납치한 일당은 인근 야상과 스크린 야구장 등에서 A씨를 폭행했습니다. 인근 모텔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밤새 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는 줄 알았다고 신고하면은 그만 안 되겠다고 협박하면서 이제 물고문까지 하고 그랬는 거예요. 이틀 동안 A 씨를 납치한 일당 7명은 A 씨의 동네 친구들이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고 10대도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에도 A 씨를 납치해 4시간 동안 트렁크에 싣고 돌아다니며 협박했습니다. 이들이 A씨를 반복해 납치한 이유는 바로 범죄 수익금. 중고거래 사기에 수익금이 입금된 A씨 명의 대포통장에 거래가 중지되자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며 A씨를 협박한 겁니다. 통장에 남은 액수는 310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통장 명의도 협박에 못 이겨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잠 한숨 못 자고 밥도 하나 못 먹고 울기만 울고 아예 뜬눈으로 3개월을 보내더라고요.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 등 중형을 내렸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